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5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는데요.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내 아이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추가 피해 정황이 나온 건데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결국에 운전자의 과실이냐 급발진이냐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국과수는 일단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군요. 그렇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운전자가 과실로 페달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과수의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그 당시에 90%에 가깝게 페달, 그러니까 이제 엑셀을 밟았다라는 게 국과수의 EDR 감정 결과이고요. 즉 페달을 이제 착각 오인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았기 때문에 저렇게 비이상적인 운행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운전자는 계속해서 사고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급발진이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좀 더 신뢰하는 상황인 겁니까? EDR이라는 과학적인 어떤 결과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데이터는 이 엑셀을 밟은 것이 엑셀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CCTV나 목격자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등 들어왔다. 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내용도 정밀 감정을 했더니 난반사일 가능성이 있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모든 걸 밝히지 않지만 ED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방법으로 이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자 과실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국과수의 결론에 주된 근거가 된 것이 EDR 사고 기록 장치인데 사실 2년 전 도요리 사고를 보면 당시 할머니의 운전 오작동, 페달 오작동이었다라고 결론 냈지만 재판 뒤에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EDR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과수나 EDR 관련해가지고 급발진이라고 결론을 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EDR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기록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쟁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연희 사건 때도 국과수에서는 운전자 과실적으로 무게를 내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고 이래서 치열하게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다투는 내용은 국과수가 한 감정을 다시 외부 감정인한테 감정을 해서 음향 감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실제 국과수 감정이 틀렸다. 그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가 네.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유죄로 추단할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시점에선 운전자의 주장처럼 이 기계적인 결함으로 급발진했다는 정황도 지금 수사기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일한 운전자의 주장만으로 또 이게 어떤 자동차의 결함이냐 이것도 사실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그 등이 들어왔을 텐데 등도 안 들어왔었고 일단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국과수는 보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운전자가 급발진이다 주장하는 상황이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 급발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사를 더 진행할 유의미한 어떤 절차 남아있지 않다 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나의 무과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도 좀 이상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네. 이제 항변해야 되는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수에서 하지 않았던 음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동종 차량에 대한 어떤 과거의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의견 조회를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방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으로 신병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게 또 지금 직면한 문제이지 네. 않을까 합니다. 네. 아,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아, 만약에 국과수의 결과대로 이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진다면 이 16명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텐데 이 부분에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양형 기준으로는 뭐 2년, 3년,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최고형인 5년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네. 지금 과실 여하에 대해서 운전자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 다투고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망 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좀처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어떤 범죄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운전자가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병확보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네. 사실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 왜 신병확보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도 해보죠. 5살 어린이를 매트 안에 방치해서 의식 불명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 일단 관장은 구속된 상태고요.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의식 불명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트에 네. 단순히 이제 방치한 게 아니라요. 이게 거꾸로 매달아서 어른들도 사실 거꾸로 매달아서 물구나서게 하는 상태로 10분 힘들죠. 네. 10분을 견딜 수 있는 어른들이 있을까요? 예. 3분, 5분, 1분도 사실 굉장히 가혹한 네.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본인 주장은 장난으로였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심장이 멈춰서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처치는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심장 박동은 병원에 가서 회복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의식은 아직 그 돌아오지 않고 있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해서 뇌기능은 지금 정지되어 있고 그 당시에 얼굴에 모든 혈관이 터져 있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고요. 현재로서는 아동학대의 중상해, 그러니까 불치병, 극심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걸 중상해라고 하는데 네. 이 범죄로 지금 긴급 체포돼서 이제 구속 수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고를 접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이를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죠.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 네. 또 아이를 5살, 6살짜리 거꾸로 매돌아 놓고 10분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견 가능하잖아요. 네. 여기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체육 시설이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이면 그만큼 보호 감독 의무라든가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전문 직업인으로서는 있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장난으로 그런 거다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CCTV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매달아 놓은 것만이 전부이냐 다른 아동학대 행위는 없었느냐라는 부분 특히 예방할 수 없었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권도 관장이 CCTV를 직접 지운 정황이 포착됐더라고요. 아이를 아래층의 병원에 데려다 놓고 또 올라가서 CCTV 삭제했다라는 부분이 그 굉장히 상황에서요. 의심스러운데 네.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혹여라도 매달아서 아이가 이렇게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외력에 의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를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즉시 긴급구호 조치에 열정적으로 아예 생명을 지키기보다도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CCTV 먼저 지운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동학대 범죄는요, 이렇게 이제 체육시설, 학원 선생님, 교사, 유아동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네. 이분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상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네. 더 엄중한 죄를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도망갈 염려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다른 학부모가 우리 아이도 학대했다라면서 추가 고소를 했다고요? 네, 추가 고소 사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횟수도 많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는 걸 방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 학대를 당하더라도 이게 학대인지 체육훈련인지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경찰에서는 전 관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피해 아이가 병상에 있고 의식 불명인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CCTV를 모두 지웠다면 증거 자체도 좀 찾기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앞으로 법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지금 해당 아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난이었다는 건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동학대 고의성, 미필적 고의를 밝힌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10분간 방치하면 아이의 신체에 영향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게 아동학대 고의라고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될지 몰랐다, 부주의한 면만 주장하면 이 과실에 의한 책임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의성을 살피는 게 중요하고 고의성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성입니다. 아, 네. 이걸 체벌로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신체적인 가혹한 행동은 보통은 체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아이도 피해를 입었는가.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요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했는가.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CCTV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전체 분량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한 20대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며 임신 9개월 차에 임신 중절을 했다는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를 올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조작이다, 뭐 아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영상이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믿기 어려운 것을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로 올리다 보니까 이거 조작된 영상이겠지. 설마, 네. 설마 36주 임신 9개월 아이를 낙태하고 저렇게 떳떳하게 공개하겠어라는 네.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작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영상을 봤을 땐 충격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단언컨대 임신 9개월은 독립 생존이 가능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안에서 이제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판례에서도 34주 아이를 이렇게 이제 분만 중에 태아에 대한 낙태를 한 부분을 살인죄로 처벌한 전력이 있고 우리 형법에서는 네. 배에 있는 태아가 언제 사람이 되는지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네. 상속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법상으로는 뭐 완전히 노출돼야 된다, 독립호흡이 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형법에 저는 진통 개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분만이 시작되는 아이, 혼자서 진통이 시작된 아이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상 영아 살해죄에는 분만 중인 태아를 어떤 방법으로든 살인하는 것을 영아 살해죄로 처벌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신 9개월의 어떤 태아의 상태, 그 당시에 호흡을 하고 있었는가, 이 뱃속에서 나왔을 때 상태가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대로 9개월이나 태아를 중절 수술했다고 한다면 의사의 책임도 굉장히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브이로그 자체가 여러 병원에 갔는데 다 이거 낙태 인공 중절 수술 우리 병원 못해요라고 거절했거든요. 네. 그게 맞죠.
근데 어느 누군가라도 이 수술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6주나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이를 계기로 이 낙태죄를 둘러싼 이 법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갖춰져 있나요? 입법부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019년도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낙태죄는 지금 2020년 이후에 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따르는 건데 그만큼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모자보건법은 네. 있어서 24주를 기준으로 뭐 낙태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일정 부분 기준이 있지만 지금 입법의 공란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태아의 생명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낙태죄의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느 범위를 넘으면 낙태이다라는 입법론적인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종교계와 또 여성계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빨리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권자가 이럴 때 어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입법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법적 쟁점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